황금알롱국 대표 박현우입니다. 아, 여기는 제주 대정 지역의 봄 감자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봄 감자를 심어서 이래 비닐 멀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2024년 2월 7일 오은역입니다. 엊그저께 비가 와서 이렇게 그 비닐 사이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고, 여기는 흙골이 거의 없습니다. 비닐을 다 막아서 이렇게 비닐을 그 잘 관리해서 덮어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바람이 세다 보니까 이렇게 그 공간이 있으면 바람이 날리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는 바깥이 그 저쪽이 삼방산 쪽이고, 바닷가가 이쪽에도 바닷가고 여기도 바로 이 산 넘에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바깥쪽이기 바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바람이 세기 때문에 여기는 비닐을 흙을 상당히 두텁게 잘 덮어놨고, 그리고 여기는 돌담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이 감자는 보면 수분 37.5%, 이시가 2.14 정도 나옵니다. 그럼 비료량을 충분히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바닥층에 한번 이시를 보겠습니다. 지금 수분 48.4%, 이시가 0.98, 그럼 바닥에는 이시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감자를 심을 때, 우리가 봄 감자를 심을 때 희비량을 얼마나 해야 될까,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황금알롱법에서는 봄 감자를 심었을 때 우리가 비료를 얼마를 줘라, 그런 게 있겠죠. 여기는 보면 수분 99.9%에 이시가 1.80, 그리고 바닥층에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는 물이 고여 있고, 바닥층에 1.6, 99.9%의 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감자 쪽들이 약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감자 쪽이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감자가 지금 이제 심어서 우리가 그 봄에 농작업이 벌써 시작됐다. 그리고 이 감자가 이제 제주도에서 시작이 돼서 이게 육지로 가면서 이제 생산이 되는데, 그 양에 따라서 봄 작물 가격이, 감자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제 겨울에 들어있는 감자나 작물들이 아직도 제주도에서는 감자가 거래 이제 지금 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많이 파종된 것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저쪽 편에 농가들이 저기 멀리서는 감자를 심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서는 산 아래쪽에 농가들이 지금 농작업으로 지금 이제 감자를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심은 농가들은 이렇게 감자가 비닐에 잘 깔려 있다. 그래서 이런 감자를 심을 때는 이제 마녀성 코팅 비료, 단 한 번에 올해가 이런 비료, 그리고 한 번에 척조 같은 거는 뭐 질소함량이 32에 인산가루가 77 그래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 분석 결과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많을 때는 우리가 질소 함량이 많은 비료를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100평당 코팅 비료 2포에 요소 2포까지 써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사질당이나 점질당에서 조금 차이 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없거나 안 해본 분들은 점질당에는 이제 그 코팅 비료 두 개 요소 한 포 정도 100평당 그래 해보고, 일부에는 또 그 요소를 두 포 이어서 100평당 시험을 해보는 것도 하고, 그래서 100평당에 우리가 비료 한 포는 평당 200g 양이고 두 포는 400g 양이고, 그리고 요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평에 한 포는 200g 양이고, 우리가 두 포는 100평에 두 포를 사용할 때는 100평당 400g 양이다.
그리고 우리가 추비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병에 한 포는 100g 양이고 백병에 한 포는 200g이고 백병에 반 포는 100g 양이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추비 기비량을 늘려줘야 되지. 이런 밭 같은 경우에는 비닐을 다 깔아버렸기 때문에 추비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비에서 생산량의 승부를 결정해야 된다. 생산량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늘 감자에서 비닐을 빼곡히 까는 농장에서는 기비를 충분히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완효성 코팅 비료량을 늘려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완효성이 그 단 한 번에 오래가는 질소함량에 비례해서 인산가리가 많다면 한 번에 척초 비료를 100평당 3포에서 4포를 쓰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또한 객관적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주 서귀포 대정 지역에서 감자를 심은 농장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황금을농법 대표 박길입니다. 감사합니다.